괜찮아요. 다시 돌격, 재돌격. 쟤네들까지 먹어버리죠. 어차피 이미 기세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돌아봐, 살짝.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뭐하냐? 어, 야, 자꾸 피 없어, 피 없어. 한 대도 맞으면 안 돼요.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쳐주기만 하고 오래 싸우면 안 돼, 한 자리에서. 좋아, 일로 와. 됐고, 얘도 잡아. 어디 도망가니? 친구, 어디 도망가. 잡았고. 이거 끝났나요, 전투가? 좀 남았나, 아직도? 한눈도 살려보내지 마라. 도망을 가고 있었군, 이 자식이 아주. 약삭 빠른 자식. 탭, 한 명 부상. 32명. 다시, 재돌격. 아이고, 아이고. 돌격, 모두 돌격. 2번, 이동명령, 돌격. 3번, 이동명령, 돌격. 오케이, 갑시다. 가자, 얘들아. 아, 보병도 멋있어. 노르드 용사. 좋아요. 어, 노르드 용사, 이거 활 쏘는 거야? 활도 있나 보네? 와, 기병이 좀 살아남았다. 뭐야, 얘네 왜 기병이 살아있었나 보네, 살짝? 잡아줍시다. 미치게 해주면서. 자, 얘 말 내리기만 하고. 나는 약간, 잠깐. 살짝 위험한데? 여기? 이동하면서 일단은 얘네 기병이 좀 살아있었네요. 이번에 따라가, 따라가. 얘 영주 어디갔어? 영주 잡아야 돼. 영주 자식 잡아. 영주 어디갔어? 뭐야, 나를 쳐? 무빙 해주고. 얘네 영주가 어디갔는지 안보이네.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저기도 애들 있나 본데. 돌격해, 얘들아. 다 잡아버려. 좋아요. 끝났고, 전투. 한 명 죽었나 보다. 스와디언 기사. 탭. 한 명 사망. 자, 대글란 잡았죠? 좋아요. 민병. 됐고. 아이템 챙길게. 낡은 건틀레. 이거 좋은데? 어. 와, 이거 뭐야? 머리방어력 45. 바시넷 엄청 좋네? 바시넷 껴주고요. 아이템 필요 없는 거 좀 빼줘야겠다. 여기서 필요 없는 게 싼 거 어딨어? 11원. 11원 57원 빼주고 낡은 건틀렛이랑 이런 거 껴주죠. 캐트렛. 그리고 모닝스타도 있네. 힘 13. 지금 못 끼고. 자, 이렇게 챙겨줍시다. 바스타드랑 아케론까지. 싼 거 어딨니? 81원짜리? 55원짜리 빼주고 52원짜리 빼주고 아케론까지 되돌아감. 봅시다. 애들 다 흩어졌거든요, 저희 병사들. 어디 갔냐? 케레지트랑 평화 조약을 일단 수락해주죠. 오케이. 케레지트랑 일단은 평화 조약 해주고 스와디아 먼저 정리해야겠다, 지금. 오케이. 그럼 케르지트랑 평화니까 일단 샤리즈 가서 아이템 팔고. 따라오던 애들이 다 도망갔거든? 얘한테 가서 너 실학을 해야겠다. 밀카우드, 당신에게 줄 새로운 임무가 있다. 자, 좋을대로 하시오. 오케이, 좋을대로 하시오. 좋을대로 하라 그러고 알아서 가겠죠? 이제 알아서 가고. 저는 5.0, 5.0 속도 똑같네? 하리씨 따라가 주는 척 하면서 여기 갑시다. 샤리즈 갑시다, 샤리즈. 이번에 제 생각에는 스와디아 조금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주 프레이친과의 관계가 0에서 마이너스 4로 악화되었습니다. 솔직히 땅이 있어야 주는데 땅이 없거든요. 일단은 3땅 마을 하나씩 주는 걸로. 내가 샤리즈 가자. 샤리즈 부대 115. 일단은 노르드 용사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용사 정예 보병으로
신병 부분 우리 좋아. 차리즈 가자 얘들아. 잠깐만. 역탈. 오케이 오케이 가자. 차리즈 가자. 일단은 포로 잡은 것도 좀 팔긴 팔아야 되는데. 영주 전투에 패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전투에 지는 거야? 나 샤리즈 가죠. 이제 성 안에 처박아 놓고 싶다. 성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렇게 공격 안 당할 텐데. 일단은 잡템 팔아주고 오케이 팔고 이렇게 팔고 잠깐만. 그리고 바스타드 이거는 팔 수 없고 다른 건 다 팔아주죠. 자, 이렇게 그만 팔고 잠깐만 되돌아감 뒤로 간다. 부대에서 유미라랑 말 걸어봐. 오케이 장비를 보여주게. 이거 좋거든요. 이걸로 바꿔주죠 얘. 오케이 33이고 그리고 이거 건틀렛도 5짜리로 바꿔주고 좋아. 되돌아감 신경 쓰지 말게. 그리고 레잘리트랑도 말 걸어서 장비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건틀렛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냥 바스타드는 바스타드 쓸 수 있네. 얘 바스타드 껴주고 33 33짜리 껴주고 좋아요. 되돌아감 그리고 유미라한테 말 걸어서 아이 장비를 보여주게. 180 28B 파손된 사부를 껴줄게요 얘. 오케이 아이템 팔아주죠. 시장으로 간다. 아이템 잡템 팔아주고 오케이 좋아. 그리고 역시 스피를 없고 선수집 한번 가볼까요? 노예 상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용병 경기병 마르니드 여행자 롤프 반갑네 친구. 오케이 마르니드 롤프는 얘 누구야? 저는 제 땅을 확인하기 위해 제 가문의 영토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 땅에 메뚜기 떼 습격이나 심한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전 난자기의 개능의 신사입니다. 그러전 지휘관의 역할을 맡을 거고. 아 이 롤프 버립시다. 무슨 지가 지휘관이 되고 싶대 자꾸. 오케이 떠나죠. 마르니드 오랜만에 복귀했네요. 우리 마르니드 오케이 마리콜기 좀 뭐하고 있었니? 야 기술 한번 보죠. 마르니드는 기술이 어떤 위치인가. 상술 재고관리 길찾기 이렇게 있네. 오케이 얘는 지금 찍어줄게. 지능이 높은 편이구나 얘. 포로관리 얘를 포로관리 위주로 할까? 기계술 관리능력 능률 공성병기를 제작하고 영지관리를 능률적이게 해줍니다. 설득력 개인기술 부대기술 응급처치 수술 상처치료. 아 이거 상처치료 해줘야겠다. 얘를 상처치료 올려봐. 지능이거든요? 지능 위주로 올려서 상처치료를 올립시다. 오케이 지능 더 올려봐. 상처치료 하나만 더. 상처치료 6으로 만들고 얘는 힘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얘가 추적술 위주로 올려봐. 그리고 전략도 올리자. 오케이 완료. 신경쓰지 말게. 좋아요. 전략 추적술 좋다. 상처치료랑 응급치료 얘가 담당하는 걸로. 잠깐 응급치료 1밖에 안 되는데. 아 나 수술을 내가 있구나. 오케이 완료 갑시다. 일로 돌아가서 알구르가 왔네? 너 어디 갔다 왔냐 알구르?
자네가 영주 대결란 싸우고 물리친 걸 들었네. 난 자네가 승리에 기뻐하면 좋겠군. 돌려보내야겠어. 오케이. 가봐야겠군. 애도 돌려보내고요. 저 혼자 돌아다니죠? 도움이 살짝 안 돼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얘네들이. 도움이 안 돼서 얘네들 쓰는 게 의미가 없고. 어디를 점령할까? 제 칼라 먹고 싶었는데 제 칼라 안 될 것 같고. 세노그다성 여기 점령할까요? 세노그다성 어차피 지금 완전히 빠져있는 곳 성을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데르치오스나 세노그다성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얄렌 한번 가보자. 어때 얄렌? 얄렌 좋을 것 같다. 뭐야, 사렌 부근에 적부대 감지되었대요. 사렌 가보자. 또 어떤 자식들이 또 공격을 하는 거야 이거. 노르드 용사 빨리 노르드 정예보병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네. 부대를 할 수 있는 거 없고 빨리 사렌 가보죠. 사렌 가서 급습이 시작됨 부대 있는 거 잡아주고. 그러면 43짜리네 이 자식 일로와. 나 속도 몇이야? 5.1. 내가 빨라. 넌 잡혔다. 어디서 지금 약탈을 하려고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아이템 창 한번 확인해보죠. 살짝 한번 약탈할 때도 되긴 됐네. 오케이, 넬락 잡아주고요. 근데 그룬 와이더성이 얘가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겠네. 오케이, 애들 상황 한번 보죠. 그루나이더성은 92, 39에서 지키고 있어요. 빠지고 제 생각에 여기 얄렌을 점령하는 게 어떨까. 파건더를 가서 신병 모집해주고요. 벨로카나 얄렌을 점령해봅시다. 제칼라는 엄청 지키고 있어서 안되고 파건더로 가봐. 일단 파건더를 해서 떠난다. 여기는 지금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네. 오케이, 벨로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볼까요? 벨로카의 병력이 117. 이거다. 여기 점령해버리죠. 도시를 포위한다. 사다리를 준비해놓죠. 실행. 오케이, 좋아요. 벨루카 지금 병력 얼마 없으니까 그냥 잡아버리면 될 것 같아요. 전투에서 군사를 이끈다. 좋습니다. 벨루카 점령 시작이다. 얘들아 가자. 올라가자. 여기서 방패 들고 올라갑시다. 저도. 뭐야, 왜 걸렸어 눈에. 얘들아 정신 차리고 올라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고 갑시다. 저도. 좋아요. 어차피 여기 성 올라가기만 하면은 저희가 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밖에 없어. 올라가기만 해. 빨리 올라가. 근데 양쪽 사이드에 저기 특히 저기 궁수가 엄청 많네. 그 자식들이 옆에서 궁수를 엄청 공격하네. 나 방패로 살짝 막아주고 우리 애들 저도 빨리 올라가서 저기 윙 공격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얘들아. 잡아라. 벨로카의 병력이 얼마 없었구만. 살짝 돌면서 올라가.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힘내 얘들아. 좀만 더. 거의 다 올라왔다. 오케이, 방패 들고 이쪽 방패 들고. 아야, 왜 떨어지면 안 돼. 아. 올라가, 빨리 올라가. 괜찮아, 방패 들고 있어. 침착하게. 자, 왼쪽부터 가죠. 저는 저 왼쪽 거슬리네. 가서 왼쪽부터 잡아주죠. 어쭈, 얘부터 잡았고. 일로와. 이 자식들 어디서 지금 어디서 옆치기를 그렇게. 방패 들고 어그로 끌린 애들부터 잡아요. 몽둥이 이제 잘하는데? 아주? 이제 일로와. 일로와. 오, 검술보소? 너도 잡아. 일로와. 이 자식들이 아주 금방지구만.
내가 왕이야 임마. 그리고 이쪽에 가서 추가로 또 어딨냐, 저쪽에. 왜 저쪽 안 보니 얘들아. 가서 잡아주자. 일로와. 옆에서 옆치기를 해 감히? 비겁하게? 일로와 일로와. 옆치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유저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야 여기 많네, 엄청 많네요 여기. 오케이, 저한테 어그로 다 끌렸죠? 잡아 잡아 먼저. 살짝 빠져주면서. 야, 야, 야 살짝 빠져 빠져 빠져. 야, 얘네들 질이 좋은 건 아닌데 거슬리거든요? 잠깐 유빙하면서. 좋아요, 여기까지 잡읍시다. 얘도 잡아. 일로와. 노르드 용사 드디어 왔군. 얘도 잡아요. 잡고 위에 한 명 있느냐. 정리해. 벨루카 점령을 성공한 것 같군요. 제가 마지막일 거예요. 수고링 수고링. 좋아요. 벨루카를 그럼 내가 함락했고 탭. 사망 3명밖에 안 되네. 좋아요. 지금 얘네 여기서 송령 노궁병 고용해주고 숙련 창병 노궁병 다 고용해봐. 고용할 수 있는 만큼 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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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럼 됐고 여기서 챙길 것도 챙기고. 좋아요. 이것저것 잡템이 많았군. 챙겨주고 마르니드 아이템 챙겨주죠. 우리 먼저 마르니드부터 챙겨주는 걸로. 자 백성의 조 아이덴틱 보유할 거 있어요. 영주 프레이틴 하나의 마을 하나 주죠. 아! 아니 프레이틴한테 이걸 왜 줘 벨루카를. 아 잠깐만. 야 순수집에 들어가보자. 아니 프레이치한테 왜 준거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미쳤네. 일단은 얘 몸값이니? 바에슈터 뭐야 얘. 아자베이의 아들이여. 베드자의 손자이지. 만약 당신이 미개인이 아니라면 내 혈통에 대해 알고 싶을거야. 난 판테시 계곡에서 유바인가에서 드라미 쪽 3일을 뭐야 뭔 소리야. 내가 왜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오. 뭐야 피의 복수에 대한 대가겠지. 아 약간 그런구나. 오케이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면은 일단은 떠납시다. 얘도 아 여기를 솔직히 이게 준 게 좀 에반데. 벨루카를 이렇게 떠나고 떠나는 게 아니고 잠깐만 다시 들어가봐. 선생집에 들어가고. 아니 벨루카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마을 하나 줄 건데 이거를 그냥 벨루카를 통으로 줘버렸네. 전문검사 농부고 됐어. 그러면은 시장으로 가.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전에 부대에서 우리 마르니드 아이템 좀 주죠. 장비를 보여줄게. 이제 너무 안습한 아이템 가지고 다니니까 넥가드 헬멧 해주고 갑옷 히터쉴드 터치다 났죠. 오케이. 녹슨 검. 야, 스파이크드 메이스 좋아요. 됐고 뭐 또 껴줄 거 있나 얘한테? 갑옷. 조잡한 튜닉. 조잡한 튜닉 껴주고. 어 아니다 이거 이거 껴주고요. 이게 조금 더 좋죠. 14짜리. 오케이. 일단 이 정도로 만족하는 걸로. 신경쓰지 말게. 애들이 점점 똑같이 생겨지네. 애들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노르드 허스칼 드디어 하나 나왔다. 노독창병 노궁병으로 바꿔주고 정의 보병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좋아요. 여기서 벨루카 가세요. 아 이거를 아 이게 애매한 게
기브인 티발, 기브인 우베리나. 아니 이게 아니고 병타도 못 넣어주네 벨루카에. 미친. 수비대 35, 기본적으로 35 수비대. 알아서 늘려주겠죠? 이거? 괜찮겠지? 떠나도 되겠지 나? 믿을 수가 있나 이걸? 아 일단 떠나봅시다. 뭐 알아서 해주겠죠? 차이자나 이런 데는 내 것 같고. 아 믿을 수 없지만 믿어봐야 돼. 부대 지금 부상 당한 애들 너무 많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하고. 이거 상황 되면은 얄렌도 병사 별로 없을 거거든요. 얄렌도 한번 노려보죠. 얄렌까지. 그리고 노트 봐봐. 세력 수아디아. 자 수아디아 왕국은 싸움에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오케이 최악의 상태지. 가진 게 없는데. 벨루카 부대 적 숨찰 때가 감지되었습니다. 벨루카를 포위했대요. 오케이 벨루카 그럼 싸우러 가주죠. 이 자식도 일로와. 160 클라스. 클라스 있네 클라스. 일단 오면 저 오면 도망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민병이 주로 돼 있거든요. 그쵸 쟤네 지금 저것도 없어. 기병도 없어. 잡아줘요 클라스. 여기서 일단 유미라 일단은 부상이고. 잡아줘야 잡아줘. 왜 도망가. 클라스 잡죠. 클라스 잡아주고. 제가 이속 더 빠르기 때문에 3.0 2.3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기 전에 잡을 것 같아요. 잡아줘요. 클라스 이 자식 정신이 나갔네. 자 영주 클라스에게 한번 말했다. 항복 하나 줄거라. 저글량에 돌격한다. 클라스랑 사이가 좋지만 어쩔 수 없어. 전쟁에 그딴 건 없다. 뒤따르기. 얘들 한번 모여라. 한번 모아서 들어갑시다. 자 살짝 위에서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고. 어 저기 있네. 저기 보이죠? 기병 한 1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봅시다. 라인 움직여서 여기서 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좋아 모여라 얘들아. 하나 둘 셋 돌격 지금이다. 가자. 이 자식들이 아주 건방지게 말이었구만. 민병대 주제에 지금 어디 민병대 주제에 정규군이랑 싸우려고. 클라스 어? 그래 안 그래 클라스. 이 자식들 다 잡아요. 와 또 어딨어. 여기도 얘도 잡아주고 쳐주고 잡아주고 얘도 쳐. 정규군도 아닌 주제 어디서 지금. 어? 일로 와. 됐고 또 벌써 왔네. 적 신규 부대. 오케이 애들 모아서 한 번 더 칩시다. 아 스와덴 기사? 모아서 한 번 더 다시 돌격하는 걸로. 돌격 지금 돌격. 좋아요. 여기서 그냥 싸워도 될 것 같은데 말뚝질해도. 근데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병사들 잡자. 그냥 말뚝딜 하면서 잡죠. 오케이 좋아. 한 번 잡았고 한 명 더.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떴어요. 이거 어떻게 싸우는 거야 근데. 개판 오픈전이네 이거. 일로 와. 좋아 잡았고 여기도 갑시다. 일로 오고. 좋아요. 돌격해라 얘들아 다 잡아. 정리해 빨리 가서. 돌아가고 저기 궁수 먼저 잡으면 되겠죠? 오케이 승려 나가는데 그냥? 예 일로와. 잡았고 돌아서. 어? 뭐야 이거. 정리해줍시다. 잡아 잡았고 오케이 한 대 더 치면 된다. 한 입만 더 잡았고. 한 입 못했네. 그냥 돌격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전투는. 뭐가 있냐 전투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살아남은 얘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제 오케이 잡았고 전투 승리. 자 이제 끝났지? 오케이 클라스. 자 7명이 또 남았네요. 빨리 돌격해 잡아. 이 자식들이 아주 어? 야 돌격해서 빨리 잡아라. 아니 지금 나를 얕보고 이거를 성을 함락하겠다고 들어와? 아니 근데 왜 얘네들 솔직히 빨리 와서 성에 병사들 추가해줘야지. 이거 성 뺏기게 생겼어. 와 이래서 진짜 답답하네. 너무 답답해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창의 수하대 연계생에게 죽었습니다. 좋아 잡아 빨리 빨리 잡아라. 여기 정리해 빨리. 됐고 3명 4명 7명짜리였거든. 화살 소리 들렸네. 오케이 잡았고 탭 클라스 탈출했네요. 근데 포획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 초원 돌격망. 와 좋은 거 타고 다녔네 클라스. 난 바스타드 빼주고 아 잡템 좀 정리해야겠다. 2원짜리 이거 뭔데 2원짜리 174원 이런 거 좀 비싼 걸로 챙겨주고 11원 빼주고 11원 빼줘. 오케이 이거 빼서 좀 비싼 거 위주로. 오케이 됐고 불량미도 한번 보급하긴 해야겠다. 그래서 클럽 빼주고 메일 구입으로. 오케이 들어갑시다. 마을에 가서 팔자 아이템. 여기서 잡았고 벨루카 갑시다. 정예보병 허스칼 좋아. 숙련보병 누르드 용사 정예보병으로 좋아요. 점점 병사들이 저기가 되고 있어요. 점점 정예화가 되고 있어요. 난 벨루카 가서 여기로 와서 빨리 수도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야 뭐야 너 어디 가니? 2.9 3.0 아 이거는 얘가 먼저 들어가겠다. 얘 먼저 들어갈 거고 벨루카 가죠. 애들 벨루카로 모이게 해야겠다. 영주들 어쭈? 115 나한테 온다고 이거? 난 성 들어가서 선술집에 없잖아. 왜 왔지? 노예 파는 게 없지 않나? 지금? 깜짝이야. 얘 바이슈터 고용하고 싶긴 한데 일단은 아이템부터 팔자. 아니 투기장 왜 들어가? 시장으로 간다. 무기상인에서 아이템 팔아주죠. 돌격마 일단 챙겨넣고 낄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빼놓자. 좋은 거니까 아래부터 팔아. 이거 팔아주고 잡템 팔고 숏소드 팔고 쇼트 아밍소드. 바스타드소드가 더 좋네요. 팔고 나머지 다 팔아. 나머지는 다 팔아주고 오케이 되돌아가 뒤로 간다. 여기서 클라우스 잡을까요? 민병 거의 민병 위주인데? 야 얘는 좀 많다. 중기병 노궁병 민병 경보병. 근데 기사가 10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영주 프레이친의 부대 30. 프레이친 들어왔네 여기에. 오케이 그래 그럼 60명이면 지킬 수 있겠냐 너네? 영주 60명이면 지킬 수 있겠냐? 내가 보기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은 빠져보죠. 그러면 저 벨루카를 포위했다고 이걸? 돌았냐? 물어볼게. 돌았니? 벨루카? 잡아주죠 클라우스. 클라우스 잡아요. 113명 115명 오케이 뒤따르기. 애들 모아서 한 번에 갑시다. 일단 당분간 여기 벨루카를 제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무능한 영주 때문에
병마 벨루카에서 삽시다. 내 위치는 여기로 잡는다. 전장을 할 위치, 전쟁을 할 위치는. 좋아요. 여기 좋은 것 같은데. 살짝 앞으로 가볼까? 언덕 아래잖아, 여기. 오케이. 라인 잘 보고.